왕주 유튜브. 왕주님 말을 이쁘게 하네요. 얼굴이 이뻐서 그럽니다. 욕을 안 하시네요. 요즘 욕을 정말 많이 줄였어요. 원래는 기철이가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에서.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. 내가 방송에서 욕하는 게 좀 컨셉 같은 느낌도 있고 막 욕을 좀 해야 이게 좀 간지가 나는데 간지? 그런 게 좀 있는데 처음엔 되게 많이 힘들었지. 요즘도 가끔 생활력이 조금씩 튀어나오긴 해요. 조금씩.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활력이 탁 튀어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 언제 한번 내가 밖에서 어떤 여자애 둘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는 걸 들었는데 와 진짜 추하더라. 아니 이게 정말 그 여자애들이 욕을 막 맛깔나게 하는 것도 아니야. 막 되게 막 그런 맛깔나게 하는 그런 욕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어설프게 욕을 막 하면서 막 담배를 피면서 막 침을 찍찍 뱉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딱 본데 진짜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. 그거를 좀 내가 몇 번을 봤어.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욕을 막 써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지는 멋있다고 쓴 것 같아. 근데 하나도 멋있지 않더라고. 진짜 너무 추해 보이고. 그리고 한 번은 또 길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어른들이 되게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은데 어떤 중학생 애들이 막 거기서 욕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와 너무 그래 보이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, 내가 욕을 했을 때도 저런 모습이 남들한테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튀어나오긴 해요. 애교 정도. 애교 욕 정도. 진짜 막 갑자기 너무 놀랬어. 너 씨발!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건 나도 모르게 조금 튀어나오거나 누가 갑자기 채팅창에 욕을 했어.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저 새끼가 막 이런 가끔씩 그렇게 튀어나오긴 하는데